문제는 우리가 잘 풀어낸 모범적인 사례인 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미래를 전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러브플로우즈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활동 흐름인데 크게 물고기의 이동과 그리고 하천의 연결성 회복이라는 큰 생태적 가치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총 9만여 개의 댐이 있는데 올해까지 총 1,700여 개 정도의 댐을 허물었고요. 유럽도 4,800여 개 정도의 댐을 허문 상태입니다. 이 동강댐 운동이 우리 한국의 환경운동사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네네. 개발되기 전에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것도 있지만 네네. 시민들이 동강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게 댐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라는 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흐르게 강을 흐르게 하고 거기 생태성을 회복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짓는 시대가 아니라 허무는 시대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충 해서 34,000개 정도의 보화 댐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들이 있는데 기능이 없거나 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댐을 위주로 그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거기를 새롭게 강이 막혀 있으니까 물고기 다닐 때 길을 좀 내주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생태계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 가치는 이제 더 높아지게 됩니다. 허무는 거라기보다는 강을 새롭게 살리는 거죠. 2016년에는 댐조로 캠페인을 했었고 그리고 2018년 탄천에 미금보를 직접 해체를 해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러브 플로우즈 캠페인도 열심히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